이거는 그냥 못 쓰는 총 같은데. 아니야,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여식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소원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MCX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이게 MCX는 실총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 MCX는 레가시, 버투스, 레틀러, 그리고 미군에 재식 채용된 스피어까지 수차례 개량을 거듭해온 제품인데, GBB로 출시된 제품은 레틀러가 먼저 출시되고 최근에 레가시가 출시되었어. 레가시는 키모드 레일의 경량화로 개발된 제품인데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버투스로 출시가 되며 단종이 되었고, 레틀러는 엔락 레일과 상부 리시버 쪽 보강이 되면서 출시되었고, 11.5인치 총료를 사용하는 상부 리시버 그룹이 US 소콤의 5.56mm PDW 사업에 선정되었어. 그리고 이후에 소음기 부착형 리시버 그룹 도입 사업에도 선정이 되었지. 아, 이게 그럼 상부만 M4랑 호환이 되는 거구나. MCX는 모듈러 카빈 엑스체인지의 약자로 교체 가능한 모듈 형식의 카빈이라는 뜻인데, 5.56mm 뿐만 아니라 300 블랙아웃 탄과 7.62mm 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되었고, 애초에 미군의 상부 리시버 그룹 교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이지. 아, 그래서 VFC M4 하부에도 얘가 장착이 되는구나. 이 브랜드는 APFG인데 희한하게 VFC 제품에 잘 맞아. 뭐 외관은 레일부 빼면은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자세히 보면 또 틀려. 이 레틀러에는 노리쇠 전진기가 생략되었어. 그리고 상부 리시버를 보면 레가시는 경량화가 많이 된 반면에 레틀러는 반대로 두텁게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어. 이 제품의 구성을 보면 레틀러는 폴딩 스톡, 소음기가 기본 포함되어 있고, 레가시는 접철식 스톡이고 하부는 동일한 걸 알 수 있어. 두 제품을 모두 같이 분해를 해보면 레틀러와 레가시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가스 피스톤 방식의 볼트 캐리어는 복자 용수철로 제작된 건 동일하지만 상단의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어. 특히 레가시는 이 피스톤 방식의 실총 형태를 잘 재현을 한 것 같아. 윗부분은 형태가 확실히 다르네요. 레가시는 새 제품인 경우에는 이 볼트 캐리어 상단이 리시버 내부에 끼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몇 번 작동하면 마모가 돼서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고. 이 버퍼 부분은 레틀러는 아세탈 재질로 되어 있고 레가시는 우레탄 소재로 바뀌어. 이것도 하부 프레임 크랙 이슈 때문에 변경이 된 것 같아. 레거시는 볼트 캐리어 스탑 부분에 부품이 장착되어 있네요. 이 순정은 나사를 장착을 해서 보강을 해뒀지만 순정 나사는 장착 위치가 맞지 않고 쉽게 마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스 볼트로 교체를 해드렸는데, 또 레가시 같은 경우는 수입사에서 별도로 스틸 노치로 가공을 한 제품이야. 그리고 레가시는 발을 분리할 때 프레임 상단에 걸려서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분해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발열과 레일 상단을 힘을 줘서 벌리면서 분해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립할 때는 쉽지만 뺄 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 레일 부분을 깔끔하게 가공을 해서 착색까지 마무리를 했어. VFC가 여기를 까먹은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생산분에서는 반영이 되겠지. 호법 조절 방식에도 차이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5mm 렌치를 사용을 해서 조절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레가시가 바렐이 더 길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대가 부착되어 있어. 하지만 조절부가 이렇게 길어지면 집탄에 좋을 건 없어. 하부는 M4 구조와 동일하고 M4 하부를 그대로 장착을 할 수 있어. 트리거 그립은 모두 스틸로 되어 있고 MB 셀렉터와 탄창 멈치, 그리고 볼트 캐치는 위아래를 모두 누르는 형태로 실총을 잘 재현을 한 것 같아. 다만 삽탄구의 형태가 M4랑 조금 달라서 GI 탄창 이외에 416 탄창은 삽탄이 되지가 않고 V맥 같은 경우는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상부는 레거시가 조금 더 개선이 된 것 같아. 실총 기준 레틀러가 신형인데 개선은 전기 모델인 레거시가 됐네요. 이 MCX는 연사 시어가 MPX랑 다르게 접시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나사가 약간 짧아서 조금만 힘줘서 잠그면 나사선이 망실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긴 나사로 교체를 해드렸던 거고, 그런데 레가시에서는 이 부분을 MPX
T-Rex처럼 무드 나사로 고정하는 것으로 변경했어. 그리고 노리쇠 전진기 고정 자리도 레틀러는 리시버 한쪽이 터지도록 나사선이 나 있는데 반해 레가시는 그래도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적어도 볼트는 정상적으로 체결이 돼. 아, 이런 건 진작 좀 해주지. 먼저 산 사람만 손해잖아요. 뭐 다음 생산분에는 해주겠지. 그리고 호법이 MPX만큼은 아니지만 호법을 다 풀어도 탄이 엄청 뜨던데 이건 어때요? 이 부분은 집탄 작업을 하면서 같이 가공을 해줘야 돼. 아, 이게 VFC가 다 좋은데 고중량 고탄속에 맞춰진 제품들이 많아서 우리처럼 낮은 탄속에 0.2g 탄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MCX 레틀러는 소음기, 소염기 두 가지 버전을 테스트해봤고 둘 다 집탄의 편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건 게임에서도 쓰기 조금 힘들 것 같네요. MCX 레거시는 호법을 다 풀어도 상탄이 굉장히 심했고 그 때문인지 평균 70에서 80mm 정도로 집탄이 형성되었습니다. MCX 레틀러보다는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호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도 게임에서 쓰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VFC답게 가스가 41g이나 들어갔지만 첫 탄창 이후로 볼트 캐치가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레틀러는 264발까지 쐈지만 반동이 많이 약해져서 작동 범위는 220발, 레거시는 200발 정도입니다. VFC의 다른 AR 대비 가스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네요. 아니, 써보니까 MCX도 볼트 캐치 핀이 이탈하더라고요. 그 핀을 꽂을 때 오링이 있는 쪽에 순간 접착제를 살짝 발라서 조립을 해주면 분실될 우려가 없어. 호흡 다 풀어도 탄 뜨는 것 때문에 그런지 집탄도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호법 레버가 좌우 유격이 있어. 레버 양옆을 보면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유격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유격이 심해서 이 부분은 온도 테이블 붙여서 좌우 유격을 잡고 레버를 가공해서 기본 호법이 안 걸리는 형태로 작업을 해줘야 돼. 그리고 레가시의 경우 한 가지 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호법 조절구부터 호법 레버까지 연결되어 있는 로드가 장착을 하면 이렇게 휘어지게 돼. 이 부분은 따로 수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벨크로 테이프 같은 걸로 휘어지지 않도록 감아주면 쉽게 해결이 돼. 그러면 수정된 집탄 한번 보고 다시 얘기해 보시죠. 오, 이게 확실히 좌우로 튀는 탄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집탄도 막 70mm, 120mm 퍼지던 거에서 50mm로 안정적으로 모여진 것 같아요. 물론 튀는 탄이 없지는 않지만. 레틀러와 레가시는 볼트 캐리어 무게도 있고 이 리콜 스프링이 생각보다 장력이 강해서 속사를 하게 되면 냉각이 빠르게 진행이 돼. 이 레틀러에 있는 연장 바렐 타입의 소음기는 이걸 끼면 집탄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인너 바렐 연장되는 턱 부분에 비비탄이 부딪혀서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이 연장 바렐을 빼고 사용을 하면 이 소음기 끝 부분 구멍이 작아서 비비탄이 또 거기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이 소음기를 굳이 사용을 하겠다면 인너 바렐을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뚜껑에 구멍을 넓혀줘서 트레이서 모드를 넣고 사용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다른 건 다 해결해도 이 냉각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리콜 스프링 장력이 엄청 강하고 그만큼 블로백 시 가스 토출량이 많은 것 때문인데 그래서 만들었지. 이걸로 해결할 수도 있구나. 여러 가지 샘플을 제작해서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고 블로백 반동도 유지하면서 냉각 상태에서도 작동이 잘 되도록 두 가지로 만들었어. VFC AR은 탄창 온도가 2도 이하에서도 볼트 캐치가 무난히 작동이 되는데 MCX는 10도 초반까지만 가도 전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스프링을 장착하니까 5도에서도 무난하게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꼭 같이 장착을 해야 되겠네요. 이건 볼트 캐치 스프링을 제품에 맞게 수정해줘야 돼.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냉각된 상태에서 작동이 된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작동이 되도록 만든 제품이야. 포함된 탄창은 기본 V3 탄창인데 V2 탄창도 호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같은 GI 탄창에서 V2나 V3나 모두 동일한 사이즈이지만 이 탄창 윗부분 플라스틱 사출 상태에 따라서 버전하고는 상관없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 플라스틱 부품이 사출이 잘못된 경우
경우에는 삽탄 시 리시버에 끼거나 로딩 노즐과 높이가 맞지 않아서 가스 루트 고무가 찢어지거나 심할 경우 로딩 노즐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아, 이건 뭐 너무 케바케라 운에 맡겨야 되나? 탄창을 재조립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자, 이 탄창 분해 조립할 때 윗부분 플라스틱 조립할 시 탄창 스프링 장력 때문에 조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이건 조립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윗부분부터 분해하지 말고 아래부터 분해 후 조립 시에는 윗부분 조립 후에 아래쪽을 조립하면 쉽게 분해 조립을 할 수 있어. 그러네, 이렇게 하니까 조립이 한결 쉽네요. 이 셋 탄창인데도 가스가 새는 경우가 있는데 고무 패킹이 조립 시에 한쪽이 씹히거나 정말 운이 없다면 매거진 케이스가 변형이 가서 가스가 새는 경우도 있어. 아, 이 매거진 되게 중요한 부품인데 QC가 너무 아쉽네요. 아,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매거진을 진짜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같은 V3 매거진을 써도 뭐 어떤 건 반동이 좀 잘 나오고 또 어떤 건 약간 푸드덕거리고. MCX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존의 VFC AR 매거진을 사용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매거진마다 성능의 차이가 있어서 이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집탄은 홉업레버 가공은 필수인 것 같아요. 사실 홉업레버 가공을 해도 슈팅매치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에크러시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게임에선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레틀러보다는 레거시가 반동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레거시가 볼트 캐리어가 약간 더 무거운 만큼 반동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두 탄창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냉각이 너무 빨리 돼서 많이 아쉬웠는데 우리가 만든 스프링을 장착하니까 일단 GBV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볼트 캐치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 스프링도 꼭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아쉬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MCX는 진짜 여러 가지 모델로 커스텀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그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본 MCX는 레틀러와 레가시 모두 제품 재현도는 우수했고 작동도 무난했습니다. 다만 먼저 출시된 레틀러는 내부 품질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고 두 제품 모두 냉각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스프링을 같이 장착을 하시면 냉각 시 작동 부분에서도 많이 보완이 되니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해외 가격은 $550 정도이고 국내 가격은 110만원 정도인데요. 현재 VFC 수입사가 두 곳이어서 소비자가도 약간 차이가 있고 볼트 캐리어의 스틸로치 보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서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를 고려하실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M6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야, 이러면 이거 스피어도 나오겠죠? NGSW 기관총도 안 하면 바로 사지. 탄도계산기 달린 볼텍스 스코프도 같이 사고. 와, 비비탄도 탄도계산이 돼?